네. 근데 참 그러진 못하겠더라. 당신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친구다, 그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놈 쳐넣으면 돈도 못 받게 되잖아! 난그돈못 받아도 좋아! 당장 쳐넣을 거야! 아, 그래봐야 1년 살다 나오면 끝이라니까! 1년 아니고, 한 달이라도 그런 놈은 깜깜씨를 져야 해! 아, 그럼 우리 돈은! 그놈 봐준다고 우리한테 돈 돌아올 것 같아? 절대 안 줘! 아, 줄 놈이면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진짜, 당신 구두도 사주고, 치라옷도 사주고, 장인 장모님 여행도 보내주려고 그럴라 그랬는데, 듣기 싫어! 어딨어, 그럼 당장 어쩌서! 사흘만 기다려 달랜다. 얼마라도 만들어서 주겠대. 진아빠! 어차피 그놈, 수배령 떨어져서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럼 당신은 사흘 동안 노숙자 할래? 나 여관비 좀 주라. 이 여관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민혁 씨가 왔다 갔단 말이야? 그래, 얘. 네차 갖고 왔더라. 야, 직접 보니까 어처구니게 잘났니? 여기까지 들어왔어? 아우, 야, 집안 꼴이 이런데 어떻게 들어오라 그래. 나중에 따로 초대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뭐래? 알겠다 그러지. 알겠다고 확실히 그래? 그럼 얘, 너 자기 집까지 데려간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건 당연한 거지. 뭐안 온다 그러겠어? 참, 너 오늘 아프다면서? 아니 어떻게 아팠길래 가방도 차도 다 회사에 두고 온 거니? 별일 아니야. 경주야, 너 빨리 그 사람하고 어떻게 좀 해봐. 왜? 아니 뭐, 아니 그 정도 집안 아들인데 저기 딴 데 선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응? 나 힘들어 엄마, 씻고 잘래. 알았어. 아무튼 너 자신 있는 거지, 어? 경주야. 아버지 주치의가 서 선생이라고? 아빠가 지니 씨에 대해 알고 일부러 주치의를 삼으셨더라고. 서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그러셨나 보네. 사람 떠보는 거잖아, 그게. 진우 씨가 그거 알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 생각하니까 그분이 우리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진우 씨가 오해할 텐데, 어떻게 오빠? 어쩌다 보니 말 못하게 된 거라고 해야지 뭐. 그럼 믿어줄까? 채원아, 다른 사람이 날 믿어주길 바란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믿어줘야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군가 그게 오해라고 줄기차게 말한다면 한 번은 귀 기울여줬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경주 얘기야? 하지만 오빠 그건. 오해는 빨리 푸는 게 좋아. 타이밍 놓치면 회복하기 힘들어. 다잘될 거야. 오늘 아침은요? 빵못 갖고 왔어요. 아침 일찍 만나자 그래서 따끈따끈한 빵 생각하며 뛰어봤는데. 아침 못 먹었어요? 안 먹고 나왔죠. 채원 씨가 아침 책임져 줄줄 알고. 어떡하나. 가방에 비스킷 있는데 그거라도 줄까요? 됐어요. 난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남자예요. 아, 아침 공기 좋네. 우리